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경제적 자유로 이끌어드릴 부동산 멘토 부승준입니다. 자, 오늘 부동산 코멘트 아빠도 경매 멘토 유세영님과 세금 멘토 비더리팀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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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사연 시청자는요, 45세 부지랭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이분은 또 어떤 사연이 있어서 부동산 코멘트 아빠의 문을 두드리게 되셨는지 유세영님께서 사연을 좀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5세. 처음 내 집을 갖게 될 것 같은 부동산 무지랭이입니다. 20년 전 1,000만 원을 가지고 결혼해서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재테크에 대해서는 부부가 모두 관심이 전혀 없었고 저는 아빠가 집담보로 사업하시다가 목동 아파트를 날린 상황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양천구 목동 변두리에 2억 9천만 원 빌라에 전세로 거주 중인데 얼마 전 파주 운정에 5구 타입에 당첨되었습니다. 서부 생활권이라 김포 운정에 청약을 넣어보다가 GTX 초역세권의 입지도 좋고 분양가도 3억 5천만 원의 저렴한 공공분양이라 매력이라고 생각돼서 판단해서였습니다. 청약 당첨 후 부동산 분위기는 심란하게 가라앉았지만 분양가가 저렴하다 보니 그보다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부동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요즘 하도 언론에서 폭락을 얘기하다 보니 불안해하며 파주는 시골촌이라 인프라가 없고 GTX가 어찌 될지 모른다며 깔끔히 포기하고 급매로 집 주변 빌라를 매수해서 편히 살자고 합니다. 지금 사는 동네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시세가 오르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곧 계약인데 자기는 반대라며 다시 생각하라고 하면서 자금도 알아서 하랍니다. 자금 문제보다는 세대주 명의로 당첨이라 설득하지 않으면 계약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애초에 청약도 제가 시킨 대로 본인이 넣었는데 당첨된 줄 몰랐고 그리고 귀찮아서 제가 하자는 대로 해준 것 같아요. 부동산은 본격 하락기에 접어들었고 파주 운정은 GTX 호재로 급등하던 곳이라 입주 후 시세가 오르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우겨서 진행했다가 부부싸움으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아직 실거주 의무 3년에 대해 말도 못했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앞두고 고민이 말이 아닙니다. 26년 입주라 시세가 어찌 변할지도 모르겠지만 3년 거주까지 합치면 2029년 전매가 가능한데 너무 이른 고민일까요? 나이가 있고 부동산 매매는 처음이라 불안합니다. 남편 설득해서 파주 운정에 계약해서 들어가야 할까요? 아님 남편 말대로 마곡이나 양천 지구의 급매를 노리며 기다려볼까요? 하지만 기다려도 감당할 수준의 급매가는 안 나올 듯 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자, 사연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현재 목동 변두리 빌라에 거주 중이고 최근 파주 운정에 23블럭에 59타입을 당첨됐고 네. 남편이 좀 집값 폭락을 우려해서 계약이 좀 비협조적인 현재 상황이고요. 네. 남편이 세대주여서 남편의 협조가 없이는 좀 계약이 좀 진행이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고민은 첫 번째 남편을 설득하여 파주 운정 네. 59타입에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네. 남편 말대로 마곡 양천구 지역의 금매 이 금매는 빌라를 네. 현재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 네. 그 금매를 노려야 할지 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이제 오늘 방송하기 전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네. 그래도 가장 좀 많이 좀 이야기했던 분의 사연이 이분의 좀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분의 사연 같은데 미소영님도 이분한테 좀 어떤 좀 조언이 좀 가능할까요? 일단 이제 이 내용을 떠나서 가정에서 부부가 이제 그 실거주 특히 실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협의가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이게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부 간에 이런 내용이 어느 정도 상의가 되어야지만 그래도 실거주 가능한 아파트를 아니면 집을 매수하는 걸 서로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점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 당첨이 된 이 아파트는 공공분양이라서 가격이 좀 저렴해요. 그리고 주택 주변에 있는 아파트보다도 가격도 좀 저렴하고 아마도 이제 이거 가지고 가시게 되면 뭐 이하로 떨어진다든가 이런 우려는 이 사연자처럼 그 우려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거기에는 실거주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근데 지금 현재 거주하는 곳과 이쪽은 완전히 생활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거주가 과연 가능할까 저는 그게 참 궁금했었어요. 만약에 이 실거주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포기도 지금 저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이제 공공주택 그 저희가 청약되고 나면 그걸 저희가 포기하면은 10년 동안인가 아마도 재청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청약권을 사용을 못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또 한번 생각해 봐야겠고, 그리고 지금 빌라를 이제 실거주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빌라가 진짜 가격이 안 올라요. 어떤 이제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은 한, 뭐 재개발과 연관되지 않는 한은 이제 전세가 상승 정도만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안 오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실거주 만족도로 빌라에 들어가시면 시간이 지나시면 정말 후회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쪽 상황에서 거기서 거주가 더 괜찮으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거기에 전세로 사시고 아니면 전월세로 사시고, 지금 자금이 좀 되거든요. 뭐 작은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으로 다른 갭투를 해놓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파주로 들어갈 상황이 이제 남편하고 안 맞는다고 하게 되면은 빌라는 사시지는 말고 그 금액으로 오히려 아까 뭐 재개발 지역들 막 투자하잖아요. 실입주 가능한 곳들, 그런 지역들을 보셔도 괜찮고, 아니면 갭이 붙었을 때 이제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주셔도 괜찮고, 그런 방향으로 가시면 어떨까.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비둘기치님은 또 어떤 조언이 가능할까요? 사실 뭐 세금 내는 게 이건 진짜 없어가지고. 가장 마음 아픈 게 시세가 오르지 않는 빌라도 괜찮다고 하셔갖고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뭐 거기 파주 안 가시더라도 설득을 한번 다른 쪽으로라도 그쵸, 네, 부동산을 우리 열심히 해보자. 이런 설득이 우선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저게 지금 현재 저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설득이 사실 잘 안 나옵니다. 남편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와이프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벌고 통장을 보여줬을 때 이때 말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제 경험상 오르는 부동산 명의가 남편 명의여야 돼요. 맞아요. 제가 북성에서 15년 동안 멘토 생활하면서 이런 상담 진짜 많이 받아봤거든요. 근데 아무리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남편이나 와이프를 설득시키는 방법은 통장에 돈이 보였을 때 그 전에는 정말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몰래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몰래 했는데 정말 파서 수익 됐어. 통장 딱 보여주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이렇게 막, 황제의 대우를 받는 이런 에피소드 진짜 많습니다. 혼자 다 알아서 이렇게. 나는 당신을 믿었어. 사랑해. 막 이런 거 있잖아. 역시. 그리고 지금 명의를 막 빌라로 갈지 파주로 갈지 너무 이렇게 함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애 최초인데 또 너무 쉽게 써버리면 대출도 나무중에 그렇고, 이게 입주하고 팔 게 29년이라고 그랬잖아요. 파주 한번 가면 지금 몇 년이 묶이는데 그 사이에 투자도 안 하실 거고 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라도 아닌 것 같고 저는 마곡도 아닌 것 같고 제3의 길을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같은 생각인데 첫 번째는 일단은 남편을 설득해서 파주 운종을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서 첫 번째는 남편을 설득을 했는데 파주 운종 갔는데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 진짜 미정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판 싸우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게 평생 본인의 이제 그 실수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부가 합이 이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특히 실고주에 대한 부분은 저는 어떤 본인의 주장대로 본인의 고집대로 하는 것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추천하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파주 운동을 들어가는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입주 타입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파주는 계속 입주 물량이 많거든요. 특히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그게 과연 소화가 될까? 근데 만약에 그때 하락장 계속해서 연결이 진행된다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실제 분양의 물건 같은 경우에도 피도 다 마이너스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 주변의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꺾일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 지금 파주에 이제 과거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여기도 이제 교통문제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이게, 앞으로도 언제 될지에 대한 부분도, 언제 될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제 하나의 GTX만 보는 것이 아니라 GTX 주변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교통도 같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도 인프라도 이렇게 확장이 돼야 되는 시점인데, 그런 것보다 먼저 공급 물량이 먼저 쏟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나마 GTX의 N호선이어서 그쵸? 솔직히 제일 빨라서 이게 계획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가장 네네. 빠른 거기 때문에 그 교통 문제는 뭐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 교통이 언제 될지 이런 건 아니죠. 네. N호선은 지금 되고 있고 교통도 거의 가까이 제일 가까이 오니까 그 부분은 문제는 없는데 네, GTX A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보고 있고 됐죠. 그거 외에 이제 그 도로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한다고 한다면 현재 지금 계획했던 대로 통해서 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도 과연 한 10년 정도는 지금 봐야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하고 있고 중요한 건 파주도 파주 운동 신도시대에 들어가면 살기 굉장히 괜찮습니다. 너무 좋죠. 네, 너무 좋고 어디 뭐 카페, 뭐 도서관, 뭐 이런 기타 등등. 호수 공원에다가 산책할 수 있는 여건도 그렇고 이런 이제 서울 시내나 이렇게 바글바글한 동네에서는 전혀 맛볼 수 없는 맞아요. 그런 여유가 느껴지는 곳이라서 오히려 그 노후돼서 그쪽 주택으로 가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있죠. 공기 달라 일단 공기가 좋아서. 근데 현재 지금 생활 터전이 지금 마구 양천구 이 지역을 보고 있는 거 보니까 근데 현재 지금 목동에도 고지어그지고 있고 근데 친구지는 좀 아니었던 거 그쵸? 같죠. 서울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 그러니까. 중에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가 좀 추천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 두 번째로 그럼 남편의 말대로 빌라를 금매를 노리는 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말 빌라를 금매를 노린다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거주 만족, 이 지역에 대한 거주 만족도만 느끼고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매카 시 상승을 기대하고, 뭐, 매수한다? 이거는, 제가 처음에 이제 98년도 빌라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이라든지, 뭐, 이제 도생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냥 실거주 용도로만 생각하면 모를까. 근데 딱 보면 남편은 실거주 그리고 와이프는 재산증식 이게 두 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지금 목동의 빌라에 거주 중에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빌라에다 거주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 계속 그냥 사지는 사지 말고 전세로 전세로 그냥 그게 임대로 임차로 사세요. 맞아요. 그게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파주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 한다면 저는 굳이 지금 계약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는 것 같고 근데 남편이 관심 없기 때문에 본인이 자산을 좀 키우고 싶다라고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좀 더 이제 공부를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 소액으로도 좀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걸로 이제 돈을 벌고 거기서 얻는 수익금을 가지고 또 내 집 마련을 빌라 말고 좀 더 좋은 아파트로 내가 벌었어 해가지고 딱 옮겨주면 그러면 이제 그 남편한테도 좀 여왕 대접 받으면서 분쟁 없이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남편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편 설득해서 파주 운종을 지금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이분의 상황에서는 추천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부부가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쪽은 관심이 있고 한쪽은 관심이 없어요. 그게 모든 가정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사연자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가정이 다 그렇더라고요. 한쪽은 자산을 좀 막 증식하고 싶어서 막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한쪽은 놀아요. 테레비 보고 옆에 있고 나는 공부하고 이러면서 약간 조금 불협화음도 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부부는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그래도 와이프가 자산 증식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 성공해요. 저는 꾸준히 성공. 세대에 명을 넣었잖아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요. 저는 성공한다고 봐요. 그래서 혹시라도 부딪히더라도 포기하시지 말고 그냥 이제 이 자금을 가지고 증식해 가는 방법으로 조금 계속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노후도 좀 설계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부동산 막 오르는데 제가 갖고 있는 부동산 특히 실거주하는 부동산이 오르지 않잖아요. 현타옵니다. 진짜로 힘들어요.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서 첫 주택을 좀 잘 장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득이 안 되는 상황이 되게 참. 그렇죠. 잘 헤쳐나가셔야 돼요. 전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아마 남편분도 미안해서 여기 또 사자 뭐 이렇게 하자. 가지 말자고 하면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거는 아니고 오히려 와이프가 남편을 잘 맞춰주는 척하면서
자기가 하는 의도로 다 끌고 오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러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머리를 잘 쓰면 돼요. 네, 네, 현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남자가, 남자들이 결정을 은근히 단순해요. 그 인정? 인정도 인정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들어주면서 이제 오히려 맞춰주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끌고 오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